11권과 12권과 헷갈리네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치토 치토 뻔노스 빨리빨리 읽으래요. 한번 읽어주세요.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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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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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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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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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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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잘 구별이 되셨습니까? 저는 지금 어디 읽은지를 아까 몰라가지고 이 앞에는 다 똑같아가지고 지금 어디를 읽나 내가 보기에는 다 똑같이 들리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발음해 주세요. Art, 이건 두 번째는 art, 아트. 여긴 조금 비음이 들어가죠. 이게 아, 전드라 빈두는 네, 항상 전라 빈도가 있어가지고, 비음이 들어갑니다. 아, 아트, 아트, 네, 아트. 이건 아트, 팔이라는 뜻이고요. 아트는 무슨 뜻인가요? 아트는 뭐라고 말해요? 아, 논에다가 그거 그 지난번에 우리 딜이라고 배웠죠. 딜. 아, 네. 딜 다른 말로 아트라고도 합니다. 그 물 다른 데 가지 않게 계속 그쪽에 있으라고 거기 딜 만드잖아요. 논에다가 농사할 때.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걸 그 관계수로 같은 것 같아요, 아트라고. 관계수로.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트. 아트누, 이거. 아트. 아트하고 아트. 무슨 뜻이에요? 아트, 아트. 아트는 뭐뭐 하려고 한다. 뭔가 에스다, 좀, try 하는 거죠. 네, 에스다, try. 아트누. 그리고 아트, 에스다, 아트, 노력하다. 에스다, 노력하다. 아떼 고쳐, 그러잖아요. 아트는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아트, 오케이, 아트. 좋아요. 여기도, 아따는 뜻이 있는데 아트는 없어요. 오케이. 여기는 바라 바다 바라 바다 바라 바라 바다 바다 바라는 가격. 약간 버스 타면 바라 거디호라고 하잖아요. 그래 맞네. 바라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바라. 바라는 그 그릇. 그릇도 이거 약간 엄청 많이 네모. 들었는데 왜한 번도 그릇 생각을 못 해봤죠? 그릇 바라 요 바라 것디요 요 이 떠바이코 바라 것디요 집세가 얼마냐 얘기할 때 바라고요 바라는 여기 그릇이죠 네 그다음에 까디, 까디, 까띠 까디, 까띠 까디. 네. 단어의 뜻은 뭐예요? 까디는 여자가 뭐를 자르는 것을 까디라고 합니다. 까트누에서 나왔네요 그냥 여자가 돼야 돼요. 까디가 여성 오케이 까트누 자르다에서 그겁니다. 나왔네요 자르다 그다음에 그리고 까디는 그 기라 아세요? 집 만들 때 그거 쓰는 거. 네네 길라 까디. 못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지렛대죠 지렛대 아니라 뭐 이렇게 뭐팩팩참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어로. 까티 한번 까디. 찾아서 한번 올려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제가 올려드릴게요. 바스하고 바스 여기 거주하다는 뜻이네요. 바스. 네. 바스는 머물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그 다음에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바스보스노 골라기라고. 네네 그리고 머물다. 바스는 대나무. 머물다, 대나무가 바스라고 하죠. 대나 머물다, 살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스테이란 뜻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바스는 대나무네요. 네, 그다음에
다트, 다트. 여기 이빨 아닌가요? 다트, 등인가? 이빨인가? 이거는 이빨이죠, 이빨. 다트는 뜻이 없어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다트는, 네. 두 번째는 그리고 다트는 거짓말한다는 뜻이에요, 다트는 뒤에 거는. 거짓말. 다트. 이거 이빨은 뭐예요, 이빨? 이빨 아닌가 이거? 그거 다트입니다, 너. 이거 너로 계속 공부하잖아요. 이거, 그거는 너입니다. 어려워요, 어려워. 허리, 이빨, 뭐다 이거 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듣지 않았고 발음하지 않았던 발음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예, 발음이 이렇게 구분된다 하는 거 아시고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하면 좋은데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요. 자, 언티마 아우네 버르나바터 서브더 바나웅더이 자누호스러 카피말렉노스. 예, 문장 만드는 건데요. 그냥 우리는 단어만 읽어보겠습니다. 빨파, 탄센이 있는 지역 이름을 빨파라 그러죠. 빠우주는 뭐예요? 빠우주는 그 발목걸이. 발목걸이. 빠우가 발이니까 빠우주 하면 발목걸이가 되나 보네요. 다 배웠죠.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주날 성류네요. 주날 어날이 성 주날 성류네요. 성류. 러적. 러적은 뭐예요? 러적은 어떤 그 메달 이름이에요. 러적 버덕이라고 하죠. 러적. 메달이라고. 실버 메달이 러적이라고 하나? 맞는 것 같아요. 실버 메달. 그 은메달, 은메달을 러적 버덕. 러적이라고 한답니다. 금메달은 뭐예요? 골드메달. 소라 버덕. 소라. 넌 이제 기회가 되면 배울 기회가 있겠죠? 까비타는 뭐예요? 까비타는 시네요, 시. 시입니다. 따뀨, 여자 이름도 되고. 따뀨는 뭐예요? 따뀨는 시골 집에서 잘 꾸리는 게 있어요. 하나 냄비예요, 냄비, 냄비. 따뀨. 물이나 아니면 약간 뭐 짜에 같은 거뭐 간단하게 물 끓일 수 있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을 따뀨라고 합니다. 냄비인데요. 자리도 있어요. 이게 그냥 그 찌야 같은 거 만들 때 끓이는 쓰는 그런 네. 손잡이 있는 네. 그런 냄비를 그런 냄비라고 알고 따뀌라고 있습니다. 하는 제가 거라. 원래 드릴게요, 어떻게 나중에. 그래요. 따뀌. 한번 오늘은 그림 보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깼다. 깨따깨띠 하면 남자아이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것만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빨파바터 자파. 이게 버스가 빨파에서부터 자파까지 가는 버스가 있나 봐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우리 한 문장씩 바로바로 해석할게요. 한 문장씩 읽어주세요. 네. 빨바바터 잡아. 하밀레 빨빨이 사티어둘라이 빨빠미 촬영. 차려, 차려. 우리는 빨파 사람을 빨빨이라고 하네요. 도텔리, 네. 빨빨이, 네팔리, 그죠? 그래서 리가 된 거, 고르칼리. 고르칼리 이런 것처럼. 우리는 빨파 사람 친구들을 빨파머이 차두누는 뭐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냅두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 이별하는 거네요. 추뚜누 이렇게 하면 되는데 헤어졌다. 출경이라고 하나도 되는데, 출경. 네. 헤어졌다. 하민 자빨리 저디 단체만 배워봐요. 우리는 좌파 사람들 저티 몇몇 좌파 사람들을 타한센에서 만났습니다. 그죠? 벨라 모임을 갔다 이런 뜻이에요. 모였습니다. 네. 모였습니다. 모임을 가졌습니다. 버스파크 앞에 여기다 가디 아요. 네, 버스박 옆에 하나의 버스가 차가 왔네요. 가리가 차죠. 버스. 로우 자빠 자빠 뭔데 몰라요. 로우는 어떤 때 쓰는 말이에요? 어떤 때 쓰는 말이에요? 로우 로우 이제. 자파. 네,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이제 이런 뜻이 있다고요? 우리 뭐 이렇게 근데 자파. 정확한 뜻이 없어요. 그래요. 그냥 이렇게 뭐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단어를 뭐라고 합니까?
그런 나는 엄청 네, 니 떠보러 로우 이거 다 정확한 뜻이가 없어요. 그냥 네네 문장에 어떤 아, 문장에 나오고 어떤 문장. 해 함라비다 뭐 이럴 때뭐 이럴 때 쓰는 그 으태어 으성어 이런 것이니까요. 자파 자파 자의 몰라요. 번더이 말하면서 자파라고 자파를 말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 알죠? 우리 네팔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무슨 뜻인지. 네. 한국은 가만히 누가 어디 간다고 뭐 제가 어디 가려고 딱 전주 가려고 차 기다렸는데도 갈 때도 전주 차 아무 말도 않고 떠나버려요. 앞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알아서 가야지. 보드가 다써 있으니까 버스팍에 전주 가는 차는 아이고, 저 전주 써 공부하지 있고 못하는 사람들은 어?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 해요, 그러면?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한국에 다 알지. 아,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뭐 물어봐 뭐 이렇게 가능하겠네. 그죠? 참 한 번만 전주 가요 타세요 그러면 좋은데 한 말도 않고 딱 시간 되면 가버려요. 여기는 불러주니까 얼마나 전주, 좋아. 계속 뭐 전주, 안 타려고 해도 우리 타. 목사님 집이죠, 전주. 네. 안 타려고 해도 알겠습니다. 안 타려고 해도 자파 자파 하면 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읽어주세요. 우리는 끝까지 보려요. 가리, 하미 가리마 저령. 우리가 차에 보세요. 탔습니다. 가리고 여우다 시트 어가리 퍼기에 고티요. 차에 한 의자는 어가리 앞에 있는 의자가 이렇게 퍼기에 꽂혔기 이렇게 뒤도 이제 의자를 돌려놨다는 거죠. 돌려져 있었습니다. 가리고 여우다 시트 아니 어르코 시트 어르코시 버사리 버기에 코티요. 다른 의자죠. 시트는 포차리 뒤쪽으로 앞쪽으로 하나는 되어 있고 하나는 뒤쪽으로 이렇게 되돌려져 있었습니다. 프로바 로마 로모 어가리 버게라 보시옴. 프로바하고 러마하고 내가 앞으로 나는 앞쪽을 향해서 이렇게 앞쪽을 향해서 탄 거죠. 그죠? 앉았어요. 오심 로 프리덤 로 비부 버차리 포르기에로 보세. 그리고 어심과 프로팀과 프리덤. 비부는 뒤쪽으로 되돌아서 앉았습니다. 아미 시타바바 부톨로 다운네 부경. 시따바바 여긴 어딘지 모르겠네요. 시따바바 이 그다음에 자바가는 길에 있는 곳이에요, 다. 그러겠지. 이게 부뚜알 근처에 부뚜알 오기 전에 시따바바가 있어요. 네, 그러면 맞아요. 탄센에서 다음에 부뚜알 시타바바, 그 다음에 부톨, 그 다음에 다운네. 그죠. 이렇게 다운내는 너무 좋아요. 우리 다운내에서 항상 밥 먹거든요. 이게 다 우리가 아, 그래.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이게 길이 좁으니까 지금은 공사하고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 가다가 네. 보면 이 다운에는 조금 그 평지에서 조금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시원하죠. 그래서 거기 음식이 맛있고 또 시원하니까 모든 차들이 거기서 멈춥니다. 예, 부뚜알 가기 한 40km 전인가 한 30km 전인가 모르겠네요.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त्यसपछि नारायणघाट हेटौँडा लाहान इटहरी हुँदै झापातिर लाग्यो. 네, 그 후에 나라얀갓, 에또다, 라한, 이타하리 를 지나서 자파를 향해서 갔습니다. 가리고 서차록 다이 पैसा उठाउन 아우는 봐요. 가디에서 서짤릭 도와주는 사람인가 봐요. 그죠? 짤락, 서우짤락, 서짤락. 차에 뭐라고지?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차에서 돈 받는 사람이죠. 돈 받는 사람이 형이 어, 잘라. 관람시라고 하죠. 걸러시 모으는 사람이죠. 돈을 거두려고 우타우나
걷는 거죠. 우타오는 이렇게 듣는 건데 걷는 것입니다. 걷으려고 왔습니다. 어심레 띵 전화고 마트로 받아들여. 어심은 세명 것만 위에 나왔네요. 차비를 냈습니다. 저자락 다일리 쏟는 봐요. 떠빵야루 저자나 훈훈천. 써잘럭이 돈을 거두는 그 친구가 형이 물었어요. 너희들 여섯 명 아니냐? 여섯 명이지 않습니까? 여섯 명입니다. 아니 바라 자이 기는 띵자나고 마트로. 그리고 아니 그런데 그런 뜻이 또 되겠죠? 바라자이 왜 이게 버스 값은 왜세 명만 세 명뿐이냐? 어심레 번이요. 이니어루 보 잡아들여 버기에가 선. 네, 어심네 말하기를 그들은 보라에차 이런 거 나오는데 자파디러 퍼르키에꼬 전 자파를 향해서 이게 되돌아 앉았다 그런 뜻이죠. 아미 더 발바디레이 버기에가 선. 우리는 팔팔을 향해서 되돌아 앉았다. 아니 끼나 바라지네. 근데 왜 우리가 돈을 주냐? 아미 서베 하숑. 우리가 모두가 웃었습니다. 서자럭 다이버니 하스노요. 네, 이 돈을 거두는 이 써짤락뻔이 형뻔이 하시는 거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땡. 네, 재밌는 얘기예요. 되돌아 앉았기 때문에 자기는 돈을 못 내겠다고 한답니다. 네, 꺼 넘버. 꺼? 가리 꺼하바도 까하섬마 사드디요. 제목이 나와 있죠? 빨파바터 자파서머 자네 버스티요. 빨파바도 자바자다 꾼꾼 타오 버다로 해전. 버르다는 뭐예요? 나온다는 뜻이에요. 버르다 어떤 뭐 버르차에서 온 거네. 버처. 네. 버르차에서 버르. 나온 것 같아요. 버르차로 해천. 네. 어떤 지역들이 나옵니까? 아까 나왔죠? 시타바바, 부뚜왈, 다운데, 무돌 다운네 나라얀가드, 나라바 에타오다, 라한, 이타하리 아빠 이렇게 지나서 가죠. 몇 시간이나 걸리려나요? 빨파에서 자파까지? 거의 여덟 아홉 시간 안 된가요? 그 정도 여덟 된것 같습니다. 시간. 너무 길어요. 8시간 더 걸릴 것 네. 같은데. 네. 근데 이 떠라인 쪽에 도로가 괜찮으니까 아주 빨리 달려요. 이 바하 쪽으로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래도 나라얀가드에서 빨파까지 가려면 3시간 걸리잖아요. 2시간 반, 3시간 걸리잖아요. 맞아요. 거의 나른가래. 그럼 이제 불법 버스 마지막 것 돼가지고. 그러니까 10시간은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요. 가보지 않습니다. 좀 빨파적으로. 네. 사짤락다이 기나 하시는 거예요. 홀라. 왜 웃었을까요? 황당하다. 우리 오늘 배웠잖아. 어이가 없어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단어가 뭐 있었죠? 뭐 쓸데없이 뭐 이렇게 오늘 배웠던 단어가 있지 않았어요? 뭐 오늘 성경 공부할 때? 비나감마 아닌데요. 마지막 절 모르겠다. 니럴톡. 니러탁. 이그말쓸수 있어요? 니럴톡. 네, 의미 없이. 의미 없어. 황당해서 의미 없게. 좀 틀린가? 틀릴 것 같네요. 조금 황당하게. 아닌 것 같아요. 황당해서 웃었다는 뜻은 뭐예요? 황당해. 황당. 이거 뭐라고? 네팔말로 황당해서 웃었다 이런 말을 뭐라고 해요? 황당하게. 저도 네팔말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단어. 황당하게. 네팔말은 없나 보네. 네, 오늘은 모작. 우리는 모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모작. 웃기게 한 것은. 우스워서 모작이라고. 모작. 네, 모작이라고 알고 계실 수 어심레 모작거리고 가를래 소자락 하시는 말. 아니면 있어요. 텄다라고도 하죠,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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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롱하다 그런 뜻인데 텄다라는 말로도 쓰는 것 같네요.
텄다 그랬고 머작 그랬고. 네. 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